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축복의 열매 다섯 번째 시간 퍼지다입니다. 퍼진다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퍼진다 얘기할 때 생각나는 단어는 뭐죠? 소문이 퍼진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퍼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9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말씀이 두루 퍼질 리는 없죠.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두루 퍼지겠어요? 그 자리에서 안 들은 사람이?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왜 말씀이 두루 퍼지더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할로? 보고 있니? 예. 그렇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말씀이 퍼졌다고. 근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저절로 퍼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퍼졌다는 얘기가 뭘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앞절에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1차 전도여행 때죠. 어제는 2차 전도여행 때 얘기고 1차 전도여행 때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믿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정말 믿을만 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렇게 간증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간증을 하고 변화된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참 작정을 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리가 없는데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작정해 놓고 안 그럴 놈은 안 작정해 놓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건 표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까다로운 분들은 이제 성경에서 이런 데서 주로 걸려요. 그래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이해가 다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 제가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게 오래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야. 그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난 순서대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건 못난 순서대로 하나님은 마음에 더 품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나? 우리 자식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걔를 끝까지 책임져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지. 그게 예정론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왜 아들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렇지 않으면 살리지 못할 자식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아들을 내어 보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 놓아야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생각. 그게 예정론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를 들어놓으셨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 뭐 하나님이 오야 마음으로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뭐 너는 가다가 부러질 사람 안 부러질 사람을 정해놨다. 그런 하나님이 천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정된 이들이 다 믿었는데 그런데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야기가 퍼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몰라 남들이. 근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은근히 피곤해져가지고 이제 보나 마나 약간 광신자 분위기가 날 거야. 그런데 훨씬 더 온유해지고 합리적이 되고 이래도 능률이 오르고 얼굴도 해처럼 밝게 빛나고 약간 피곤한 기색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밝은 그늘이 보이는, 그러니까 왠지 배가 아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퍼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퍼져간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이 퍼져간다는 것은 그 말씀의 좋은 열매와 영향력이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지니까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말씀의 영향력이에요. 말씀의 영향력이 그 이방인들에게 그 일이 나타나는데 지금의 그리스 반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쪽이 마게도니아죠. 그리고 밑으로 아테네 고린도 그쪽이 아가야죠.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그리고 그 외의 지역까지도 그 얘기가 쫙 벌써 돌아가지고 우리는 말할 것이 없노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퍼지게 되어 있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번져간다는 거예요.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기도 제목이라는 말을 제가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또 내 삶 속에 있는 간증들, 여러분 이런 거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럴 거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물론 가슴 아픈 이야기 그런 거는 덕스럽게 감춰줘요. 감춰둬요. 원치 않게.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내가 죄가 있잖아요. 내 죄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또 값을 치러야 되는 일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덕스럽게 마음 안에 잠잠하게 품어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서 내가 간증하고 이런 것들은 감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퍼져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렇게 번져가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쭉 가는데 가니까 벌써 이야기가 다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뭐 아주 옛날에 뭐 비틀즈가 온다.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가 온다. 뭐 다 알고 있어요. 예? 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북한에도. 예,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평양 공연할 때 그 사람들이 가서 전부 다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가기도 전에 주의 복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음께서 제자 훈련하면 프랑크푸르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남자 성도들에게는 술 담배도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밥 먹고 식당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담배 피고 있는 쪽에 서 있는데 어째 사람 한 명께서 제자 훈련했는데, 뭐 담배 피는 게 뭐 죄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뭐 아니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왠지 안 어울리는데, 그런 거잖아요. 저녁에 한국 식당에서 뭐 독주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저분 한 명께 제자 훈련 한 분인데.
술 먹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왠지 안 어울려. 그렇죠? 네. 얼굴이 불쾌해져가지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왠지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소문이 가 있기 때문에 저분 한마음교회 1등 헌신자인데 그런데 말에 덕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왠지 안 어울려요, 여러분. 안 어울려. 주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요,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번져가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미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이미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달려간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 퍼진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이 소문이 아니라 향기, 향기입니다. 고린도서 2장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격적으로 안다. 체험이 있다. 그런 것이죠. 1대1의 체험이 있어요. 각인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예, 그 모태에서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양수 안에서 숨 쉬면서 사랑을 받았어요. 예, 그 사랑을. 진자리에 눕고 마른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을 받았어요. 예,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도 웃고요. 화를 내다가도 가슴이 아파요. 예, 그게 아는 사랑이에요. 아는 사랑. 예, 근데 모르는 사랑은 뭐냐면 예, 화가 나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그 다음에 싫은 소리를 들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야. 그건 모르는 사랑이에요. 아는 사랑은 그러지 않아. 예, 화가 나고 다투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알죠. 지금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 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십자가가 무슨 도킨스의 대답을 다 대답하고 버트란트 러셀의 대답을 다 대답하고 그래서 무슨 뭐 예, 무신론에서 불가지론으로 유신론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앙으로 단계적으로 무슨 뭐 게임 레벨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안에 봄처럼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체험이 되는 거야. 뚝이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와서 탁 붙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그냥 확 씻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 마치 트라우마처럼 주님의 피가 나를 사로잡아요. 예.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 거기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예?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런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퍼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향기가 되어서 퍼져가는 것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이기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기가 나가는 것은요 다른 것을 이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졌다면은요 냄새가 나잖아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야. 그런데 이겼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서푼 자리에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은 이기셨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네, 세상에서.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마세요. 네,
나는 이런 성격이고요, 나는 이게 문제고요, 나는 저게 저렇고, 자기를 깎지도 말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에 대한 얘기를 접어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 하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만나고 책을 썼지만 책 가지고는 안 돼요. 양육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양육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의문이 생긴 사람, 자기에게 적용을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몇 통을 썼어요? 1만 통을 썼어요. 제가 루이스 생가를, 우리가 루이스 읽기 모임 한 5년 정도 했어요. 근데 뭐 한간에 제가 뭐 루이스를 통해 예수 믿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제가 그만뒀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뭐 루이스를 제가 할아버지로 모시는 건 아니고 그냥 예, 좋은 예, 복음을 변증하는 예, 좋은 모델일 뿐이죠. 일단 말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요. 루이스 생가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루이스의 책상입니다. 물론 다 갔다가 경매해서 팔았다가 나중에 루이스 파운데이션에서 그거 다 찾아왔어요.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복제를 해서 비슷하게 놨거나 오리지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 책상 앞에 그 방에 책상이 조그만 책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정말 눈이 시리도록 바라봤어요. 거기서 1만 통의 편지를 썼다고요. 네. 1만 통. 여러분 말이 쉽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루이스 편지 모음을 읽은 걸 그 책을 보면요. 그렇게 몇 줄 쓰지 않았습니다. 몇 줄 쓰지 않고 다 손으로 잉크 찍어서 쓴 거잖아요. 근데 정말 길게 쓰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근데 1만 통을 썼다고요. 거기에 자기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얘기가 없어요. 1만 통의 편지를 쓰는데 자기 얘기가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해주는 이야기가 거기에 주옥처럼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만 통의 편지를 쓰십시오. 자기 아픔과 상처와 지난 얘기로 이야기를 점철을 하지 말고 예, 주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1만 통의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쓸 겁니다. 가슴이 뛰지 않아요? 가슴이 뛰지 않아요. 디아스포라의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 힘들어할 거다. 아니죠. 디아스포라의 겨울이 오면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주님이 이뤄낸 이야기. 네. 한국의 부동산 경향은 어떨까? 누구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대는데 아니야 누구는 어렵고 저기 퇴직을 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른대는데 너는 어떻게 될까? 나는 뭐하고 살았나? 네, 그런 이야기 말고요. 그런 이야기. 뻔한 이야기 말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승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 소문이 퍼지더라 하는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묵상집에 실려나가고 간증으로 실려나가고 예,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또 자료도 만들고 예, 목사님이 저런 걸 좋아하나 봐. 저 안 하거든요. 왜 그런 거를 자꾸 만드냐고. 우리에게 자료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전하세 예수. 오늘 사실 그래서 응답 찬양을 전하세 예수로 했는데 우리 찬양을 잘하는 허 목사님이 목사님 전하세 예수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네, 박자에 약간 제가 예수 네, 그래서 미랄로 바꿨는데요. 전하세 예수입니다. 전하세 예수. 우리 아름다운 소식, 우리들의 지난날의 아픔과 못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 이야기들이 번져나가고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유럽과 아시아에 번져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들여다보면 사실은 작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뭐 우울증, 공황장애, 갱년기, 또 부인과 여러 가지 아픔과 수술과 다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고 코로나 지나면서 어려웠다, 풀렸다. 그리고 지금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신 주님의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위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야기가 퍼져가고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또 주의 말씀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시기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겁니다. 극복할 거라고요. 또 마음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극복하고 극복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시기만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말씀과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가 마음고생이 찾아오는 육체가 반응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이겨낼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곳 문화 속에서 자라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저 같으면 못 견뎌냈을 거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해요. 내가 학교 갔는데 아이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눈도 안 마주쳐. 관심도 없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생각만 해도 저는 벌써 병이 오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그걸 견뎌낸다는 것은 저는 정말 왜 그런 시련을 주는가? 이겨내야 돼요. 예. 그러나 그 시절을 지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실 거예요. 분명하게. 예.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디아스포라들이 성경에서 쓰임받는지 이리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쓰임받는지. 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겁니다. 네.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